알고 보니까 저희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도자기에 관련된 그런 가게가 있더라고요. 보통 아직 초보라서 그냥 도자기 공방에 있는 것들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툴이나 유약도 그냥 거기에 이미 믹스되어 있는 것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를 사왔거든요. 이게 보츠라는 회사의 독일 회사 브랜드인데 클리어 크래클 유약이에요. 약간 이렇게 뭐라고 하지? 금가는? 그런 느낌의 유약인데 일단 작은 사이즈, 이 사이즈가 200ml에 6.5유로였거든요. 경수증을 봤을 때 이게 6.5유로였고 정말 색상이 다양하고 500ml짜리도 있었어요. 일단 하나를 사보고 다음에 또 구매할 예정이에요. 몇 도 쓸 수 있는 브러쉬를 두 가지를 샀어요. 다빈치 브러쉬인데 조금 더 작은 그리고 조금 더 큰 그런 두 가지 버전입니다. 모가 되게 부드럽고 직원분들이 거의 진짜 친절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있던 아주머니가 이게 진짜 얘랑 궁합이 되게 좋대요. 이 유약을 정말 잘 머금고 다시 뱉어준 그런 브러쉬라고 해서 이거 두 개 샀고 한 작은 게 5.45 그리고 큰 게 10.3 이 스펀지들도 거기서 팔더라고요. 알았음 거기서 할걸. 왜냐면 이게 온라인으로 주문할 때 조금 더 비싸고 배송비까지 들었는데 거기는 이 하나에 8.5인가? 아무튼 10유로가 안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더글레이스
펜슬을 하나 구매했는데, 이게 요즘 재입고가 잘안 된다고 해서 색깔이, 제가 쓸수 있는 그 가마에 이 색깔밖에 없더라고요. 초록색을 한번 구매했는데 얘가 조금 비쌌어요. 얘가 하나에 15.5. 도자기에 도장 같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걸로 아래 사인을 새겨보고 그리고 그림도 그려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다 해서 40.45 유로를 냈습니다. 4시인데 벌써 어두워지기 시작해요. 사실 페베린 아파트에서 집에까지 한 15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 거리, 20분, 15분인데 지금 1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낮잠을 때려야 될것 같아. 지금 4시가 살짝 넘었는데 벌써 해가 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요즘 좀잘 쓰고 있는 그런 어플을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공방에 다니는데 공방이 커뮤니티 형식이라서 멤버십을 구매해서 그렇게 다니는데요. 그래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 공간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자기 지정된 자리가 있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쓰는 공간이에요. 나의 아이템들이 어디 어떤 스테이지에 지금 있는지 그리고 입고 있는 아이가 있는지 이렇게 막좀 정리할 수 있는 어플인데 클레이 랩이라고 그런 자기의 도자기 결과물들을 좀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어플이에요. 되게 간단해요. 별게 없는데 맨 위에는 formed 이제 첫 스테이지의 도자기들을 이렇게 새로운 피스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피스마다 이렇게 저장을 할수 있거든요. 이거 오늘 만든 게 이거 세 개인데 이렇게 하나하나씩 사진을 찍고 정확하게 그냥 어떤 스테이지 어느 날짜를 했는지 이렇게 기록할 수 있어요. 트림들을 하면은 그 다음 트림드 스테이지로 이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트림드 스테이지인 이세 개가 있다라는 인식을 할수 있고 초벌이 된 아이들, 유약을 바른 아이들, 끝난 아이들 이렇게 기록을 할수 있는데 이게 정확히 들어가면은 이렇게 날짜별로 내가 어떤 스테이지였었는지 기록할 수 있고 그 외에는 이건 어떤 테크닉을 썼는지 어떤 흙을 썼는지도 다 이렇게 기록해 놓을 수 있고 뭐 웨이트 아니면은 크기 심지어 그 유약 종류도 다 이렇게 기록을 해 놓을 수 있고 노트 섹션도 있어요. 아무튼 이게 되게 유용하더라고요. 같이 쓰는 공간이다 보니까 초벌된 아이들도 다 이렇게 한꺼번에 같은 장소에 보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게 어느 스테이지에 있는지 내가 피스 하나를 놓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이 어플이 되게 도움이 되고 네, 그렇습니다.